안녕하세요. 동대문 원단 판매 플랫폼 소아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패브릭타임의 공동대표 오민지입니다. 저희도 작년 12월 이 큰 무대에서 저희 소아치원을 소개했었는데요.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동대문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문자 그대로 동대문을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면 제 발에는 온통 물집이 잡혀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혹사시키고 있었던 우리의 이 발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의 중심을 지탱해주고 척추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 발의 뼈의 구조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구매할 때 이 복잡한 구조의 발의 사이즈를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의 단순한 길이로만 측정을 해왔던 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이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신발 사이즈가 맞아서 구매했지만 정작 신고 나면 발이 아파서 반송을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온라인에서 사이즈를 믿고 구매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을 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신발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소중한 발에 완벽한 핏을 알 수만 있다면 신발 업계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날까요? 펄핏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발 유통의 혁신, 펄핏 대표 이선용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사는 언니한테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아마존에서 신발을 살 때 앞뒤 세 개 사이즈를 모두 주문해서 신어본 뒤 딱 맞는 거 한 켤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무료 반품해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주로 신는 사이즈를 알고 있어도 신발 브랜드마다 실제 사이즈가 다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사이즈 표나 주관적인 상품 후기밖에 없어서 반품률은 57%, 연간 반품되는 상품은 15조 원에 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외 몇몇 회사들이 발 측정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루션들은 발 사이즈만 잴 뿐 신발의 내측을 측정하거나 이를 매칭해주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반쪽짜리 솔루션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발의 사이즈 체계는 230, 240처럼 발의 길이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사실 신발의 착화 가면은 길이뿐만이 아니라 너비, 발등 높이, 그리고 신발의 내측 모양,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저희 펄핏에서는 이것을 핏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누구도 수집하지 않았던 이 핏 정보 하나로 신발 유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펄핏을 소개합니다. 먼저 펄핏 R은 신발 매장에서 또는 모바일 앱으로 고객 발의 핏을 단 3초 만에 정확하게 측정하여 수집합니다. 펄핏 S는 업계 최초로 신발의 내측의 모양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저장합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Perfit AI는 고객 발에 꼭 맞을 신발의 핏을 추천합니다. Perfit AI는 고객에게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신발 쇼핑을, 신발 제조 유통사들에게는 매출 증대 및 막대했던 반품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3개월 동안 10대 절대 강자인 러블리 마켓,
그리고 국내 넘버원 신발 덕후들을 위한 스니커 하우스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1만 명 이상의 고객과 신발 내측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또한 국내 탑3 리테일러인 S마켓 그리고 삼성 물산과 서비스를 계약하고 단일 매장 설치 일주일 만에 300명 이상의 신규 고객 획득 그리고 90% 이상의 추천 만족도를 달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저희 펄핏이 마냥 글로벌 최강 브랜드와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는 나이키 코리아의 최대 총판과 나이키코리아.com에도 저희의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Perfect AI는 신발의 소재, 용도, 개인 구매 기록 등과 접목하여 99% 정확한 추천 엔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세로 저희는 연말까지는 15만 명, 2020년도까지는 글로벌 확장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운동화를 넘어서서 남성, 여성 구두 등 모든 종류의 신발 내측 데이터를 확보할 것입니다. 저희 펄핏은 왜 이렇게도 데이터에 집착하는 걸까요? 펄핏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드웨어 렌탈, 클라우드 솔루션 판매가 있지만 저희의 업의 본질은 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발이 한 켤레씩 팔려나갈 때마다 저희 펄핏에서도 팔려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 핏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연간 400조 신발 시장에서 매일매일 2,700만 명의 사람들이 신발을 살 때 펄핏은 필수적인 가이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펄핏의 데이터는 신발을 파는 수많은 글로벌 유통사들에게 API 콜로 제공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2020년도 300억 원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신발에 대한 남다른 애증으로 똘똘 뭉친 IBM, 신세계 리테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펄핏이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 그날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발을 살 때 당신의 발을 사이즈만 맞추지 마세요. 이제는 펄핏이 당신의 퍼펙트 사이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